좀 단순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스님은 그냥 해버리면 된다라는 단순한 답을 주셨습니다. 단순하게 살고 싶으면 그냥 단순하게 살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은 사실은 그게 하기 싫어서 그런 거라는 겁니다. 누워 있을 때 일어나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일어나 버린 뒤에도 일어나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아니듯, 자꾸 생각부터 하려는 뇌를 가만두지 말라는 겁니다. 개는 흙덩이를 쫓고, 사자는 사람을 쫓는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흙덩이를 던지면 개는 그 흙덩이만 쫓아 계속 흙덩이를 맞지만 사자는 그 흙덩이를 던지는 사람을 공격하니 단박에 끝나버린다는 뜻입니다. 자꾸 결심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해버리는 행동이 먼저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후회가 무서워 못하는 것은 스님이 말씀하셨듯 정말 단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고민만 하다가 끝나버린 일들이 다시 생각나서 고민이신가요? 그냥 해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후회보다는 허허 웃음이 나오면서 큰 교훈을 얻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떠오르는 그 일을 그냥 해버리는 것은. 필요한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이며 사는 사람을 요즘은 미니멀리스트라 부릅니다.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의 저자 사사키 후미오 씨는 물건을 버리기 시작하면서 자신에게 찾아온 12가지 놀라운 삶의 변화와 행복에 대한 생각을 책에 담았습니다. 작은 메모지 한 장도 버리지 못했다는 그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미니멀리스트가 되길 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낭독 글은 사사키 후미오의 책,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중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필요한 물건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게 없는 물건에만 온통 신경이 쏠려 있으니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다. 저것만 손에 넣으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는데 저것이 없어서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는 생각뿐이었다. 물건을 많이 버리고 나자 내 안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자신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 소유하는 미니멀리스트. 즉, 최소주의자의 삶은 단순히 방이 깨끗해져서 기분이 좋다든가, 청소하기 편하다는 표면적인 장점뿐만 아니라 훨씬 더 깊은 본질에 그 가치가 있다. 바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하는 것. 누구나 추구해 마지 않는 행복을 되짚어 보는 일이다. 항상 똑같은 출근길에 싫증을 느끼며 일터로 향한다. 출근에서도 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 아직 두뇌 엔진이 가동되지 않은 탓이다. 일단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사이트를 들여다보며 시간을 허비한다. 그러다가 메일이 와서 재빨리 회신하거나 자판을 빨리 두드릴 때면 스스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오후에는 밀린 잡무를 처리하는데 열중하느라 정말로 중요한 일에는 손도 대지 못한다. 퇴근 시간이 되면 그날 일을 끝내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다는 이유로 퇴근을 한다. 나는 이 모든 일에 주절주절 핑계를 댔다. 더 나은 환경이 주어졌더라면 나도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이다. 늘어난 물건에 휘둘려 에너지를 소진했다.
모처럼 사들인 물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늘 자책하기만 했다. 물건이 아무리 많아도 내게 없는 물건만 눈에 들어왔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시샘했다. 너무나 많아져 버린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변명만 늘어놓다가 자기 혐오에 빠지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그러던 내가 물건을 버리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만일 예전의 나처럼 불만투성이에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물건을 줄여보라. 반드시 뭔가가 바뀔 것이다. 유전이나 환경 탓이 아니다. 성격이나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도 아니다. 지나치게 많이 소유한 물건이 당신을 무너뜨리고 있다. 지금 우리가 소유한 물건의 상당 부분은 본래 기능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또한 필요한 것 이상의 물건을 소유하고 관리하려면 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든다. 살아가는데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위해 모두 필사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다. 물건은 어느새 도구가 아닌 우리의 주인이 되고 말았다. 예전에는 고분고분하게 우리의 말을 들어주던 물건이 이제는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대체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그렇게 많이 소유하려는 걸까? 그렇게까지 해서 물건을 갖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 물건을 버릴 수 없는 성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스스로 버릴 수 없다고 믿을 뿐이다. 심리학에서 학습성 무력감이라는 말이 있다. 실제로는 자신이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럴 능력이 있는데도 몇 번이나 실패했기 때문에 상황을 개선하려는 마음조차 없어진 것이다. 왜 버리지 못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다면 머지않아 버릴 수 있게 된다. 버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버리지 못하는 유형도, 버릴 수 없는 성격도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당신이 잘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버리고 비우는 기술이 미숙할 뿐이다. 버리는 습관 대신 버리지 않는 습관을 익혔을 뿐이다. 언젠가 어딘가에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잘 보관해 두는 빈 과자통이나 예쁜 종이봉투들, 언젠가 시간이 나면 시작하겠다고 방치해 둔 영어 회화 교재와 도중에 팽개친 취미용품들, 그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언젠가라는 기대를 이제는 미련 없이 버려라. 지금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도 필요 없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일은 물건을 사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끝이 없다. 책을 쓰고 있는데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쓴 책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 글자도 더쓸수 없게 된다. 세상에 나보다 훌륭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나 따위가라고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물건은 남과 비교해서 갖고 싶었던 물건이 아니라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내가 고른 물건들 뿐이다. 누군가에게 조종당해서 산 물건이 아니다.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미니멀리스트가 되면 물건을 살때 남이 아닌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다. 나는 내게 필요한 모든 물건을 갖고 있다. 부족한 물건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도 없다. 노지의 소박한 이야기. 여러분은 하고 싶은 일은 있는데 막상 하지 못해서 후회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해보지 않은 일에 후회를 하면서도 막상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게 되면 똑같은 일을 벌이게 되죠.
새로운 선택을 하면 새로운 즐거움을 경험해 볼 수 있는데 그 선택이 가진 위험 요소 때문에 우리는 늘 고르던 선택을 선택해서 따분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은 위험 요소를 줄이는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우리가 많은 것을 포기하게 하는 후회가 남는 선택이기도 하죠. 얼마 전에 나는 고작 한 번 해봤을 뿐이다 라는 아주 인상적인 책을 읽었습니다. 책의 저자는 EBS 다큐프라임의 김민태 PD로 그냥 한 번 해본 것으로 여러 기회를 잡은 이야기를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죠.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책에서 읽은 글 중에서 이 글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계획은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으면서 차가 나가기를 기대할 수는 없지 않은가. 러시아의 대작가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현재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행운의 점은 눈에 띄지 않는 일에서 시작된다. 고민만 하지 말고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그것은 당신이 그토록 기다린 행운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행운의 점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번 말을 걸어보고, 한번 메일을 보내보고, 한번 작은 실천을 해보는 것. 한번 해보면 분명히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 말에 따라서 한번 크게 마음을 먹고 행동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서 한국 일대 캘리그래퍼 이상현 선생님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강연을 들으면서 보았던 선생님의 글씨와 퍼포먼스는 감탄이 저절로 나왔고 할 수만 있다면 꼭 한번 블로그 이름을 글로 적어주실 수 있으신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질문 시간에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았고 그때 제가 번쩍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것도 인연이라면 대단한 인연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 로고를 한 번만 적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참 대단한 배짱이었죠. 이번 강연이 끝나고 바로 서울로 돌아가 행사가 있다고 하시는 분께 이런 부탁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일생일대 또 언제 올지 모르는 이런 대단한 분과 만남을 그냥 넘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현재였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었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선생님께서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따로 연락을 주시면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제 명함을 전해드릴 수 있었고 메시지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어디에 로고를 배치할지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이런 분과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즐겁기도 했고 선생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로고를 적어주신다는 게 기뻤습니다. 언제쯤 선생님께 글자를 받을 수 있을지 두근두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오후 늦게 바로 선생님께서 메일을 보내셨다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지하철에서 메시지를 받았었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야호 하고 소리를 지를 뻔했죠. 스마트폰 데이터가 다 떨어졌었기 때문에 집으로 와서 모니터로 글을 보았습니다. 와, 정말 감탄이 저절로 나오더군요. 쉽게 적은 것 같지만 절대 그냥 적은 글씨가 아니라는 느낌이 확 와닿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블로그와 묘하게 어울리는 느낌이 역시 프로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글씨를 쓰는 것으로 큰 금액을 받으시는 분께서 이렇게 손수 세상에서 하나뿐인 글을 적어주셨으니까요. 이건 정말 큰 행운이 아닐까요? 만약 그때 제가 한번 과감히 나서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면 이런 행운은 없었을 겁니다. 선생님과 이후에도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서울에 가게 되면 꼭 한번 다시 연락드리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인연과 작은 점으로 연결되는 기회라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고작 나는 한번 해봤을 뿐이다. 저자의 경험을 10분 이해할 수 있는 저의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무슨 일이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절을 당하더라도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지금 바로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일을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든 우리에게 멋진 일을 가져다 줄 테니까요.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는 공개방송 나눔 콘서트와 후원 계좌를 통해 누군가의 후원이 필요한 난청 어린이들의 보청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미래인 모든 아이들이 아름다운 음악과 따뜻한 소리들을 들으며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는 우체국 014167 02-3676-41입니다. 모든 방송 내용과 공지사항 등은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